이번 주제는 LG 생활 건강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로 뷰티 업계의 매출을 보시죠. 아모레, LG 생건, 애경산업, 신세계인터 등은 뷰티 부문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2001년 LG생건의 뷰티 매출은 2위에 오릅니다. 2010년 LG생건은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 페이스 샵을 인수합니다. 2014년 LG생건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CNP 코스메틱스를 인수합니다. 2018년 후 매출 2조 원을 넘기며 뷰티업계 1위에 등극합니다. 2023년 기준 LG생건 뷰티 매출은 업계 2위를 수성합니다. 다음은 생활용품 업계 매출을 보시죠. 각사 연결 매출 기준이며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매출을 적용하였으며 애경산업과 아모레퍼시픽은 생활용품 부문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판매한 럭키치약과 2001년에 런칭한 엘라스틴 등으로 업계 1위를 수성합니다. 피앤드지, 아모레, 애경 등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업계 매출 1위를 수성합니다. 다음은 음료업계 매출입니다. 롯데칠성, 광동제약, 풀무원, 일화, 농심, 보혜양조 등은 음료 부문 매출을 적용하였으며 음료 이외에 식품 및 기타 사업이 주력인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2000년 롯데칠성이 음료 부문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1위를 수성합니다. 2007년 LG생건은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합니다. 2011년 LG생건은 해태 음료, 현 해태 HTV를 인수합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인수합병한 LG생활건강은 2023년 음료 매출 1조 8,070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료류 소매 매출을 보시죠. 코카콜라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합니다.
조지아, 판타, 스프라이트 등의 품목도 상위 품목에 랭킹합니다. 2024년 부활의 신호탄을 쏜 LG생활건강.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넘어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